하와이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도 어몽어스 시간 찾아왔는데 뭐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몽어스. 와, 샌즈. 샌즈의 부금이 들려온다. 오늘은 샌즈가 지배버린 어몽어스 샌몽어스 시간입니다. 이건 뭐 샌즈의 모습 그대로 넣어놨네요. 확실히 이게 어몽어스 같은 경우는 스킨만 바꿔도 완전히 뭐 약간 다른 게임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너 같은 꼬마들은 지옥에서 불타버려야 해. 와, 샌즈가 지배해버린 어몽어스 출발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샌즈가 몇 마리야 이거? 이상해. 좋아요 좋아요. 한번 추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미션 하면서 중간중간 좀 파악을 해보자고요. 어! 갈색 죽었다. 갈색 죽었어. 갈색 죽었어. 야! 얘들아, 저 시체 항해실 쪽, 항해실 쪽. 어? 아니구나. 아, 그리고 그 항해실 가는 길 쪽에 갈색 시체 내가 확인. CCTV로 색깔이 잘 안 보였어. 아,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흰색 의심 좀. 아, 야, 근데 이거 색깔이 눈 색깔만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이거. 야, 이거 나 다음판에 죽겠는데?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적했고 꽃들은 피어나고 흰색이 날 죽일 준비가 된 것 같아. 아, 여기 위험하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어? 왼쪽 동선 탔어. 아, 어? 잠깐만, 아, 초록 아니었네? 아, 지금 또 두 명 잡힌 거지? 마지막 위치는 아, 원자로. 근데 나 한 번만 믿어줄래? 흰색 본 거 같거든? 하양 아니면 나 달아줘. 아, 저 이거 마지막에 얘 봤거든요 분명히. 그래 맞다니까. 내가 CCTV를 분명히 봤다고 했지. 경크급이었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저 위험하거든요. 관리실일지도. 그래, 너 같은 임포스터는 지옥에서 불태야 돼. 아, 다행히 CCTV로 딱 발견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저거 못 봤으면은 하양 잡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검정이랑 저랑 있는 거. 얘 안 죽이는 거 보니까 검정이랑 저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실쿨이었던 건가? 은선? 이거 같이 다녀야겠다. 검정아, 할 수 있다. 아, 누구 남았지 그러면 지금? 노랑색, 검정, 분홍. 와, 이거 그냥 어몽어스 하다가 센몽어스 하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지금 쉽사리 못 죽이는 것 같거든요. 나 분홍색인가 설마? 어, 아니구나. 이거 다섯 명 살아남은 거네.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지금 임포스터가. 제가 한 명 잡았기 때문에. 얘들아 빨리 미션. 왜 검정 나랑 있었는데 안 죽였었는데? 아, 노랑 죽었어? 일단 나 검정이랑 같이 있긴 했었거든. 아, 난 핑크 같은데. 핑크가 정치질 때리는 것 같거든요 이거. 아, 여기서 잘 잡아야 돼요. 창고, 전기실, 동선 같이 밟고. 너 일단 아니야. 나랑 같이 불도 껐어. 그리고 거기서 노랑도 확인했었는데 주황이 일단 달라는 거 보니까 약간 수상한데? 동선 좀 말려줘.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저 주황색이 지금 얘가 이상한 헛소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못 잡으면 끝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제발. 아, 이게 비겨? 야,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야, 이거 검정아, 우리 같이 다녀야 된다. 빨리 미션에 같이 해야 돼 이거. 아, 큰일 났네. 산소 빨리 와. 빨리 와 얘들아. 잠깐만, 산소 아닌가? 아, 제발 안돼. 이렇게 지옥에서 불탈 수가 없어. 야, 산소 고갈 뭐해? 어? 내가 주황
주황아, 난 이거 내가 봤던 건 너는 주황이야. 계속 이거 주황이야. 쟤 계속 일단 죽이자고 별로 논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검정색은 저랑 갇혀있는데 안 죽였으니까 이거 아니면 대박. 아! 임포스터? 네, 미션은 배선수리아 미션이거든요. 아, 저번에 여기 굉장히 느낌 좋았는데. 자, 다음 미션은 제가 오른쪽 동선 탈게요 이번에. 방금 누구 신고? 야, 이거 잘해야 된다. 여기서 한 명 나가리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이 자식들 이거 컨셉질하고 있네. 오, 얘네들 그냥 관심이 없어 게임하는 게. 아, 여기서 한 번 더 답 잡아야 되는데. 나 CCTV 나 지금 1킬도 못했다. 근데 아, 큰일 났네. 그 연두 시체 발견했음. 죽인 건 못 봤어. 확신 있는 맵 맞아 이거? 이거 빨강 을 좀 썰어야 될 것 같. 이거 민트랑 빨강 썰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몇 명 남았죠? 여기서 무조건 일단 더블킬 달아야 돼요. 초록색 죽으면 안 되고 초록아 빙빙 돌면 더블킬 하라고? 쟤 뭐야? 뭔 소리야 저거? 어? 뭔 소리야 갑자기. 아, 야 뭐야 쟤! 빙빙 돌면 더블킬 하라고? 아, 야 이씨 이거 타임 어택 돼버렸어요 갑자기. 아니 뭐야 이거? 어? 뭔데? 야! 아, 더블킬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였군요. 갑자기 기목해서 개놀랐네 진짜. 잠깐만, 야 2연속 임포스터는 좀 그렇다나. 쟤 썰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내가 바이탈 체크하고 핑크랑 오렌지 죽은 거 확인하고 내가 올라가는 거야. 문 앞에서 죽어 있었음. 그 내가 바이탈 체크하고 쪽으로 가서 시체 확인함. 빨강이 올라가는 거 봤었음. 자, 여기서 세큐리티 확인해주고. 자, 여기서 나는 긴급 소집 바이탈 체크하고. 검정색이 죽었네? 보라색 죽었고. 내가 보라색 잡았죠? 이거 다음판 안 죽으면 더블킥 잡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 나 전기실에서 다 봤었는데. 나는 마지막 동선 그 바이탈 체크하고 두 명 죽어 있는 거 보고. 오케이. 야, 여기서 연두 아웃되면 더블킬이다. 더블킬. 호, 빨강 잡아야 돼. 더블킬 가겠다. 오, 이겼어. 오, 너무 재밌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임포스터 마지막에 또 깔끔하게 했네요.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큐바.